1954년 11월 29일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국회 개헌 정족수를 반올림으로 계산하는 억지 주장으로 다시 통과시킨 4.4.5입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연임이 가능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후 1956년 5월 15일에 열린 이른바 5.15 선거에서 총 504만 6,437표를 득표하며 이승만은 초선, 재선에 이어서 3선까지 성공하며 제3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기붕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에게 패배하면서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이 함께하는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넉 달 후인 1956년 9월 28일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 참석한 제4대 대한민국 부통령 장면에게 벌어진 저격사건과 저격사건의 배후로 이승만 정부 요인들이 거론되면서 당시 정세는 급속도로 이승만 대통령 대 장면 부통령, 자유당 대 민주당 구도로 갈라져 양 진영 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졌고 1957년 5월 25일 조병욱, 민관식, 장택상 등 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대해 성토하기 위해 열린 시국강연회에 3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으나 정치 깡패 이정재를 필두로 하는 공대문파 조직원들이 난입하여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강연회를 중단시킨 일명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이 또한 사건의 배후나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동대문파 일원인 유지광만이 단순한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된 채 종결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 와중에 이기붕의 큰아들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한 것과 더불어 이로부터 얼마 후인 1957년 8월 30일 강성병이라는 청년이 이강석을 사칭하여 호의호식을 하다 적발된 일명 가짜 이강석 사건이라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고 김성환 화백이 1958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의 고바우 영감을 통해서 이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리면서 경찰에 연행되고 벌금까지 무는 등 고초를 겪게 된 이른바 경무대 똥통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반이승만 세력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압에 민심은 점차 얼어붙어갔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정권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친 민족의 비극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채 5년도 안 된 시점이자 제4대 총선을 4개월 앞둔 1958년 1월 이승만의 정적인 조봉암을 비롯하여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체포한 진보당 사건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안정국으로 정세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1958년 2월 16일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납치 사건인 일명 항랑호 납북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나흘 후인 1958년 2월 20일 대한민국 육군 특무대에서 간첩 양희섭과 조봉암이 관련되어 있다는 양희섭 사건을 발표하며 1958년 3월 13일부터 진보당 사건과 양희섭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이 시작되면서 제4대 총선을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어느덧 정세는 공안정국으로 휩싸였고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진보당 사건으로 모두 후보 등록이 취소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의 자유당 대 장면 부통령과 조병욱의 민주당 양당 구도로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1956년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발생한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과 1957년 서울 장충단에서 일어난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등 명백한 정치 테러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매번 모면했지만 사건의 가장 뒤에는 이기붕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이미 한번 서울에서 대패하며 부통령 자리를 장면에게 내준 적이 있던 이기붕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을에서 재출마할 경우 들끓는 민심에 의해 낙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간 자신의 수족처럼 각종 정치 테러의 동대문파를 이끌고 앞장선 정치 깡패 이정재의 고향이자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텃밭을 갖고 놓았던 경기 이천 지역구를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아 출마하는 당시 정권의 인자로서는 볼품없는 일마저 일어났으며 강원도 인제에서는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목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한 김대중이 제4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기 위해 주민 100명 이상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자유당 후보와 중복 추천한 주민들이 70명이나 된다며 무효 처리되었고 다시 후보 등록을 위해 중복되지 않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추천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동네 이장들이 비료 배급을 위해 인감 도장을 모두 걷어가 추천서에 도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도장을 제작하기 위해 도장방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모두 거절당하면서 부득이하게 호박꼭지로 도장을 제작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마저도 추천서에 날인한 도장이 호박도장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후보 등록이 거절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지시를 받은 군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김대중의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일부러 김대중을 추천한 주민들을 찾아가 자유당 후보도 추천하게 하여 중복 추천하게 한 것일 뿐더러 동네 도장방에다가도 압력을 넣어 김대중으로부터 온 도장 제작 요청마저 모두 거부하게 하여 결국 호박꼭지로 도장을 제작했고 이를 구실로 후보 등록마저 인정하지 않은 일련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은 제3대 총선에서도 낙선한 우명에 가까운 정치인이었음에도 이러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아 제4대 총선 당시 얼마나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정치 공작이 만연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일화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58년 5월 2일 아침이 밝아왔고 전국 총 233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율 87.8%를 기록한 제4대 총선 결과 자유당이 총 233석 중 127석을 차지하며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79석을 얻었으며 김준현이 통일당으로 자신의 고향 전남 영암에서 당선하며 통일당 1석, 무소속이 26석을 차지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자유당이 과반 이상 의석인 127석을 차지하며 79석에 그친 민주당에 압승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15석에 그쳤던 민주국민당에서 4.45 개헌 이후 호원동 지회로 시작해 반이승만 정부 세력들이 모여 창당한 민주당이 4년 만에 79석을 차지하며 무시 못할 제1야당이자 이승만 정부 견제 세력으로 거듭난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총 16개 선거구 중 14개를 차지하며 서대문읍에서 한 석을 차지한 자유당을 압도한 것은 이승만 정부의 행정력과 자유당을 비롯한 정치 깡패까지 동원한 반제선거이자 부정선거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인사들은 점차 자신들을 떠나고 있는 민심을 느끼며 도무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층 더 들끓는 민심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일명 박죽사건이라 불리는 부정개표 사건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창씨개명과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친일매국노였고 광복 이후에는 경남고등학교 초대교장을 비롯해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을 거쳐 제2대 전남교육감까지 역임한 안용백은 자신의 고향인 전남 보성에서 자유당 후보로 제4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상대 후보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자 선거 당일 개표 때 야식으로 나오는 닭죽에 수면제를 타서 개표 참관인들을 먹이고 그들이 잠든 사이에 투표함을 열고 표를 바꿔치기하는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어 결국 재판까지 가서 당선무효 처리된 일명 닭죽 사건은 외국에까지 보도되는 등 대표적인 부정개표 사건으로 당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56년 이기붕을 이기고 제4대 부통령에 당선된 장면을 저격한 일명 9.28 사건과 1957년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는 시국강연회에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강제로 중단시킨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1958년 두 번의 대선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으로 떠오른 조봉암을 비롯한 자유당의 위협이 될 진보당 간부들을 일제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진보당 사건, 그리고 제4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하려는 김대중을 공무원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결국 선거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일명 호박꼭지 도장 사건과 수면제를 섞은 닭죽을 이용해 선거 참관인들을 잠들게 하고 그 틈에 투표함의 표를 바꿔치기 하려다 발각된 닭죽 사건까지 자신들의 정적들에게는 백색 테러를 서슴지 않았고 빨갱이로 더 씌워 체포하거나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오직 정권 연장만을 목표로 했던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총선에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으나 그렇게 수년간 무리하게 이끌어왔던 그들의 정치 방식에 점차 민심은 외면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운명도 체면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정권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는 4.19 혁명 3부작 중 첫 번째 이야기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 직전에 발생했던 28대구 학생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